안녕하세요.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어떻게 하면 풍성하고 끈적끈적하고 알맹이가 가득 찬 소리를 낼수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슨을 하는 영상을 업로드할 때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또는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댓글을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알려드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테크닉이나 음악적인 어떤 표현 또는 레슨이 있다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미로 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취미로 했을 적에 뭐가 궁금하다, 나는 이게 잘 모르겠다 하고 생각이 드시면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는 나도 좀 설명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바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어떻게 하면 활의 무게를 풍성하게 낼수 있을까? 제가 방금 차르다시 앞부분을 잠깐 연주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취미로 하신 분들이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털과 첼로선이 밀착이 잘안 되거나 마치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소리 같은 게날 수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항상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는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누르세요. 활을 누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누르면 활을 누르면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근데 보통 선생님들은 활을 누르세요라는 표현은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의 무게를 실으세요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팔의 무게를 어떻게 실어야 될까? 팔의 무게를 실으세요. 팔의 무게를 실으세요. 선생님들이 막 말씀을 하시고 또는 어떤 선생님은 어깨에서부터 몸의 체중을 여기다 실으세요 하는데 몸의 체중을 어떻게 실는데? 그거를 좀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몸의 무게를 실는 법, 팔의 무게를 이네 줄에 실는 방법을 간단하게 느껴볼게요. 자, 위에서 활을 들고 있어요. 그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내려오겠죠? 내려왔을 때 약간 조금 터프하게 툭 내려오세요. 툭 내려왔을 때 내가 지금 솔선에 기댔는데, 솔선에 내가 무게를 잘 기댔는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내 팔의 무게를 느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툭 내려왔을 적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건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팔의 무게가 얼마만큼 솔선에 잘 기대졌는지 그게 느껴지셨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1번 손가락으로 약간 무게를 눌러준 다음에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손가락으로 무게를 전달하려면 오른손의 팔꿈치가 내려가 있는 게 좋을까요? 올라가 있는 게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팔, 어깨에서부터 힘이 내려올 때 1번 손가락까지 무게가 전달되려면 모든 팔과 몸의 모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돼요. 가끔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에 팔꿈치의 높이가 어깨나, 아니, 손목보다 팔꿈치의 높이가 내려가 있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 내 어깨에서부터 내 몸에서부터 내려오는 팔의 무게가 손가락 1번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팔꿈치에서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조건 팔꿈치를 들으세요. 팔꿈치를 드는 습관은 악기 할때 절대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보통은 팔꿈치가 들면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기 때문에 다 내려요. 또 드세요. 그럼 팔이 아프면 또 우리 팔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또 드세요. 이거를 레슨 선생님이 계속 팔꿈치가 내려가지 않도록 잔소리를 레슨 시간에 계속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길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 팔꿈치는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사람의 신체 구조는 평상시 내가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색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팔꿈치는 평상시 편안한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대요. 우리 몸의 근육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라도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는 오른손의 팔꿈치를 손목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도록 위치를 항상 잡아줘야 합니다. 아파요. 어깨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합니까?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근력 운동은 좋지 않지만 첼로를 잘하기 위해서의 적당한 근력 운동은 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첼리스트 중에 한 명인데요. 일단은 제가 근력 운동을 안 했을 때보다 근력 운동을 적당히 했을 때 활을 뽀잉 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해지고 더 파워풀하고 그런 소리도 낼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팔꿈치 위치 체크하시고 손목보다 더 위쪽으로 그런 다음에 약간 1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른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깨가 아프겠죠. 그럼 언제 힘을 풀어야 되느냐? 다운하고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 그랬을 적에 여기 다시 손잡이 쪽에 왔을 때 조금 힘을 푸세요. 다시 눌렀다가 돌아왔을 때 다시 힘을 푸세요. 그러니까 저희 전공자들도 큰 소리, 포르테. 이렇게 포르테를 할 적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팔이 아파요. 근데 쉬는 타이밍. 한 박자라도 쉬거나 두 박자 쉬거나 8분 쉼표 반 박자를 쉬거나 또는 한 마디를 쉴때 릴렉스를 최대한 하는 겁니다. 또 연주할 때는 큰 소리 포르테를 낼 때는 또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차르다시를 해볼 텐데 언제 내가 힘을 빼는지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팔의 모양을 봐보세요. 이때 힘 풀고 힘 풀고 힘을 언제 푸는지 약간 데크레센도 될 때, 피아노를 할 때, 그때 힘 줬던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수축과 이완, 힘을 줬다가 풀었다, 줬다가 풀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할수 있을 때 내가 큰 소리와 작은 소리도 낼수 있고 5분, 10분, 100분을 연주하더라도 팔이 안 아프게 연주와 연습을 할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근력 운동하는데 계속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5분, 1분도 못 해요. 1분도 못 하고 몇초 있으면 팔이 너무 아파서 이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첼로를 이렇게 막 힘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팔이 아픈 겁니다. 언제 내가 힘을 빼야 될지, 기본적으로 데크레센도 될 때, 피아노를 할 때. 포르테 할때 힘을 줬다면, 데크레센도 할때힘 풀고 피아노 할때힘 풀고 포르테 할때 힘을 줬다면 데크레센도나 피아노 있을 때힘 풀고 이걸 좀 기억하시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팔꿈치의 위치가 손목보다 위로 올라간 다음에 무게중심이 1번. 그래서 거칠고 강한 소리를 연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잘 하시면 스케일로 둘, 셋, 넷. 자, 그리고 활의 위치는 지판 가까이 갈수록 장력이 약해요. 줄의 단단함이 약하기 때문에 포르테와 풍성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약간 브릿지 가까이로 가줘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지판 가까이에서는 아무리 내가 힘을 실어도 풍성하고 단단하고 알맹이가 가득 찬 소리 낼수 없어요. 브릿지 가까이로 셋, 넷, 팔꿈치 셋, 넷, 셋, 넷, 팔꿈치 셋, 넷.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습관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풍성한 소리 열심히 훈련하시고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다시 이거를 무조건 세게 계속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힘 풀었다가 힘 풀었다가 힘 풀었다가 네, 힘을 푸는 타이밍을 또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포르테 웅장한 소리들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수축과 이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